오늘 왜다 여행 가냐? 아, 나는 어디 가냐? 가고 싶다, 여행. 네. 그, 이번에 보면은, 사실 보기 어려웠어. 어렵죠, 보기. 그러니까 약간, 사실 지금, 그 수요일에 수업을 하다가, 와, 이거 애들이 이걸 제대로 풀어가지고 올수 있을까가 쌤이 잠깐 의문이 든 거야. 이게 좀 어렵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쌤도 확인을 해봤는데, 학교들이 각각 그 지역마다 어렵다고 한 학교들만 모은 것 같은 느낌? 서수영도 진짜 되게 까다로운 것 같은 거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좀, 아, 많이 어려웠겠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거 지금 아마 알림장을 받으면 알겠지만 알림장에 다 풀어오는 거를 넣어줘. 그냥, 그러니까 풀어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풀어오기 전에 제가 답을 미리 다 체크해드릴 겁니다. 이답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오자마자 다시 또 드리고. 대신, 풀이 강의를 원래는 약간 질문이 있는 것만 할까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그냥 안될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다 해줘야 돼, 내가 보기엔. 1번부터 14번까지 그냥 다 하겠습니다. 대신 답지도 미리 알려드리고,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적응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당장 내년의 일이잖아요? 당장 내년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조금 난해한 편이에요. 학교마다 좀 개박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져. 왜냐면 어제 수업하는 애들이, 와, 저거 나 어떻게 맞추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쫄지 마시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지 미리 알려드릴 건데, 해부터 한다잉? 답을 완전 알려주진 않을 거야. 3번 고치면 돼. 3번이 답이야. 3번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해 한번 볼게. 1번 있죠? 동사태. 다 폈어? 동사태부터 하면 돼요. 오케이. 1번은 1번, 3번, 6번 고치면 돼요. 이거 맞아? 동사태 맞다. 1번, 3번, 6번 고쳐가지고 와. 뭐예요? 없어? 다음. 2번이요. 2번에는 1번, 3번, 4번 고치면 돼요. 1번, 3번, 4번. 다음에 3번은 요렇게 고쳐. 3번은 첫째 줄에 리본이라고 적어져 있을 거거든. 그거 고치면 돼.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줄. 일곱 번째 줄에 얼 어피어즈라고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고치시면 돼. 밑에서 셋째 줄쯤 거기에 플리즈드라고 들어가져 있을 거야. 플리즈드 그거 고치면 돼. 총세 군데 고쳐. 할수 있어. 다음 4번 가볼게. 4번은 마지막 알파벳 E 바꾸시면 돼요.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여기 밑에서 넷째 줄에 가운데 리사이클이라고 쓸 거거든. 리사이클 바꾸면 돼. 5번의 넷째 줄. 그래서 다음에 6번이요. 6번은 이렇게 생기나. 위에서 셋째 줄. Successfully라고 들어가져 있네요. 네, 바꾸면 됩니다. 다음에 7번이요. 7번은 알파벳 B 고치면 돼요. B. 다음에 8번은 3번 고치면 돼. 3번. 다음에 9번은 B 고치면 돼. 다음 10번은 기호로 그냥 바로 써줄게. 오른쪽에 있다. A, B, E 고쳐. A, B, E 고치면 돼. 11번은 둘다 테이크 고치는 거니까 안 쓰고 갈게요. 다음에 12번은 한 군데거든?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플루어티드 그거 바꾸시면 돼요. 플루어티드. 다음 13번은 B, C, E
바꾸시면 돼요. BCE. 다음에 14번은 기역이랑 리을. 기역, 리을. 보시면 돼요. 그쵸? 답을 미리 좀 해드렸고, 이거 풀어오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14문제니까, A 수업 때 7문제, B 수업 때 7문제씩 풀이강의 해드릴게요. 풀어가지고 오시면. 5번하고 12번 12번이 그, 4. 플루에치드, 그렇지. 4번이지. 4번이요. 4번에 플루에치드 바꾸면 돼. 5번? 그리고 5번은, 5번 여기. 맨 밑에 여기. 밑에서 넷째 줄에 리사이클. 그거 바꾸면 돼. 사서. 그러면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죠. 열심히 들어. 어려울 거야. 아는데, 알아. 어렵기도 하고, 뭐가, 이거 어떻게 맞추나라고 생각이 들수 있긴 한데, 괜찮아. 할수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요만한 지문 있죠? 요만한 지문이 학교마다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30개 정도 들어가요. 시험마다. 매번 시험마다 들어가요. 이거 교과서 별도로. 근데 이제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네요.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냐.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대치 개포고네요. 개포고 같은 경우 올림포스 2 교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재를 쓴다는 거죠. 올림포스 2가 이제 EBS 부교재거든요. 그거를 쓴다는 거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영동일 같은 경우는 17년도 3월 모의고사 2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써. 근데 쌤이 영동일고로 나왔잖아. 영동이는 제가 다닐 때도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그쵸? 사립고라서, 거의 고인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내시더라. 약간 그런 모의고사만 내셔. 또, 어떤 학교는 항상 올림포스만 내.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학교마다. 우선은, 첫 번째 보면서 하시면 되고, 저게 뭐지?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는 것도, 약간, 물어보세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진행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스타트를 스타티드로 바꾸거든요? 이건 우선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유페시안이라는 애들이, 뭐가 잘 나오냐? 색깔이. 초록? 파랑? 핑크. 유페시안이라는 애들이 즉각적으로 뭘 시작했냐면, 건설하기 시작했대. 새로운 사원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대.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다 좋은데요. 이거 인이류기가 언젠 줄 알아? 262년이야. 262년이면 과거 아니에요?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 전체적 시대가 다 과거거든요. 디스템플은 뭐 불이 나기 시작했다 다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스타티드로. 그다음 그래서 이 사원이 was destroyed 파괴가 됐거든. 바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2262년에 얘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파괴가 됐대. 그리고 네버 빌트 리빌트 다시 지어지진 않았나 봐. 오케이. 근데 바이 누구에 의해서 인베이디드 고스. 고스가 뭐예요? 고스가 어쨌든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고스족 이런 거예요.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인베이드가 뭐야? 혹시 뜻이 알것 같은데 인베이드 우리 해커스탄에 나온 모임 침입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 침입이 된이라고 해석할 거니? 침입된, 침입한 고스족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침입한이라고 갈 거면 인베이징이라고 가는 게 맞지. 그렇죠? 네, 그렇게 풀었어야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생각해 얘들아. 내가 쌤은 항상 섬유 문제를 다운이를 사거든. 다운이 말고 딴 거를 샀다가 별로일까봐 돈 낭비할까봐 항상 난 다운이를 사. 이런 거 뭐야? 사람들은 똑같은 same 브랜드를 똑같이 사는 이유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면은 그거는 항상 평타는 치니까. 맨날 똑같은 카페를 가고 스타벅스, 스타벅스지. 요새 문제 많더라. 쌤도 써머 캐리백을 받았거든요.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당황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소비자들은
디크리즈 줄인다. 언서틴티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치, 불확실성을 줄여. 바이 뭘 해서 이거 해서 똑같은 브랜드를 사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하여튼 근데 이 똑같은 브랜드라는 건데 그들이 월더 라스트 타임 이거네요. 지금까지 해석을 해주면 인더 빌립 댓 뭐를 믿음이냐면 이 상품은 should be 이럴 거야. 적어도 as satisfactory가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as 뭐만큼은 그래도 저번에 구매한 만큼은 충분히 만족스럽겠지, 만족스러워야 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전에 샀었던 그 똑같은 브랜드를 사서 불확실성을 줄인다 라는 뜻이에요.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똑같은 그 상품이에요. 그 똑같은 상품, 어떤 상품? 그들이 저번에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월 자리에 내용상 뭐가 들어가야 돼? 그들이 저번에 뭐 했던?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 연습 뭐 들어가야 되냐? 그들이 저번에 마지막에 이거 했던 상품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 그들이 저번에 뭐 했던? 네. 제나, 그들이 저번에 뭐 했던? 구매했던, 샀던이야. 샀던이 빠져 있는 거야. 그들이 마지막에 샀던 똑같은 브랜드를 산다는 거잖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사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 여기 혹시 사다가 누구야? 바잉이라고 들어가져 있거든? 바잉이라고 들어가져 있단 말이야. 사다가. 그럼 여기는 이거에서 나오는 문법 개념이 뭐냐면, 그들이 저번 마지막에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뭐다? 아, 이거 왜 켜진 거야? 그들이 저번에 보트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샀던, 그들이 샀던 브랜드. 이렇게 가면 좋거든? 근데 보트를 또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영어라는 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뒤에 나온 단어는 그냥 바꾸고 싶어 해. 그런 걸 대동사라고 해. 대신 쓰는 동사. 그럼 그 대동사일 때 앞에 buy는 사다라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받아주셔야 돼요. do, does, did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왜 did로 가냐? 그들이 저번에 샀었던 그 상품. 그러니까 샀었던 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did로 바꿉니다. 월이 아니라 이렇게. 쌤, 근데 이거 왜 굳이 월이 써졌을까요? 비동사가 나왔으면 what이라고 쓰면 돼요. 나는 예전에 뭐뭐였는데 그녀도 그거였다니까 하면은 이제 뭐뭐였는데 그녀도 뭐였다니까 하면은 did로 씁니까 was로 씁니까? 앞에가 was면 뒤도 was예요. 앞에가 일반 동사를 써줬으면 그땐 did예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다라는 일반 동사가 있기에 what이 아니라 did로 부르시면 돼요. 요 대동사 개념 있잖아요. 대동사 개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 한번 해두시고 가시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더 힌트를 줄까? 굳이 있잖아. 네가 문법 문제 풀다가 디드가 밑줄 쳐 있잖아. 그럼 그거 대동사 물어보는 거야. 100% 95%야 진짜. 나 한번 믿고 그 디드라고 밑줄 쳐 있잖아. 그건 무조건 대동사야. 대동사야. 진짜 믿어. 여기 did가 밑줄 쳐 있잖아? 그러면 그 문장에서 월이 그 비동사의 월, 워즈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동사인 일반 동사 너무 많잖아. 일반 동사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해 봐. 만약에 여기에 막 워즈, 월이 들어가져 있는데 did에 밑줄 쳐 있어. 이거 월로 바꾸라는 얘기. 진짜야. 그러니까 월이 밑줄 쳐 있거나 did가 밑줄 쳐 있거나 이거 대동사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돼. 앞에. 오늘 나는 꼭 알고 있어. 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3번 한번 보시면은요. 해치가 부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화하고 나서. 부화를 하고 나서. 탁들은 팩을 한대. 팩은 쪼아먹다야. 이 단어 몰라도 돼. 괜찮아. 걔네들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다 공부 한번 하고 들어가. 팩은 쪼아먹다야. 그, 뭐야. 치킨이. 쪼아 먹는데 되게 빨리빨리 본인의 음식을 위해서 빨리빨리 쪼아 먹어. 훨씬 더 빨리 쪼아 먹는데 된 누구보다 까마귀보다.
왜냐면 까마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닭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되게 빨리빨리 쪼아 먹는데, 누구보다, 까마귀보다. 근데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릴라이온, 릴라이온 알아야 된다는데? 의존하다라는 뜻이다. 까마귀 같은 경우는 의존을 하는 편이야. 더 페런트 벌들을. 어미새죠, 뭐. 어미새를 이제 의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미새가 뭘 하니까. 본인의 둥지로 그들에게 음식, 푸드를 가져다 주는 그 어미새를 상당히 릴라이온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까마귀보다는 작들은 지들이 알아서 쪼아먹는데 빨리빨리. 그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얘 아닙니까? 응. 까마귀 가 의존한다 하고 갈 거잖아요. 까마귀 가 의존한다라고 하면 릴라이온이죠. 까마귀들이라고 써 있잖아. S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이 정말 많이 나오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와 동사는 스위치죠. 얘가 단수, 여기도 단수, 얘가 복수, 여기도 복수.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되죠. 다음.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찾아 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봐. 위치가 나왔잖아. 항상 생각해. 위치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절이 온단 말이야. 그럼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앞에 보는 거 아니니까. Others' attention. is aimed at us.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is aim이라는 건 목표다. is aimed at 이게 그냥 아예 수거처럼 하는 거야. 어디로 향하다. 어디로 목표로 되어져 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를 향해 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빠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우리에 집중되어져 있다. 뭐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틀린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라고 했거든요. 우선 이건 틀린 거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왜냐면 뒤에가 완전절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거 to extent로 가셔야 되거든요. to 위치로. 여기 왜 전치사 to를 붙이냐면 기억나야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절이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전치사를 하나 넣던가 아니면 where도 괜찮아요. extent를 정도라고 볼 건데, extent 정도야. 근데 정도를 when, 시간으로 볼 수도 없고, why, 이유, how, 방법으로 볼 수가 없어요. where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라는 거니까. 약간 수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where 정도까지는 바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to 위치로 바꿔주는 이유는, 같이 쓰는 전치사가 좀 있어요. 왜? alive, at, 쓰잖아요. 도착을 했다, alive, at을 쓴다고 했잖아. at 위치라고 써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alive 썼다면, 동사가 뒤에 여기가 얼라이브였다면 at 위치로 써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익스텐트가 나왔기 때문에 to 위치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맞추죠? 성남의 거네요. 외국인이긴 하구나. 근데 아마 이걸 달달이었으면은 뭐 골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공부를 꼼꼼히 하고 달달 외웠으면 아마 골라 쓸 수도 있어요,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것도 조금 약간 좀 난해한 게 뭐냐면, 또 다른 실험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옷들, 예를 들어, 커머커머는 없는 거니까. 커머커머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해석을 보면은, 그 티셔츠에 베리 매닐로우라는 이제 가수가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런,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가수가 그려져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옷들, 심지어 그런 눈에 띄는 옷들도 동사 오직 23%의 주목만 이끌어냈다라는 뜻이요. 프로보크가. 그럼 얘가 누가 봐도 빼박, 빼박 무조건 얘가 주어요. 아무리 눈에 띄는 옷이라도 그게 주어요. 겨우 23%의 주목만 동사 이끌어냈다라는 동사절이에요. 말했죠?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뭔가 삽입되어 있는 게 있어도 무조건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프로보킹은 아니지 않냐? 이게 동사는 아니잖아. 그러면 동사가 만들어져야지. 아니, 뒤에 눈 씻고 찾아봐. 동사가 있나? 동사로 쓸 법한 애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긴 거에서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굳이 프로보킹에 밑줄이 쳐 있네? 이거 동사로 바꾸라는 거지, 뭐. 요렇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제가 뭐 1970년대 뭐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 시제 자체가 did 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보크드.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그냥 이거 5번 교과서 내용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를 수업을 했던 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비상이에요. 비상 여기 출판사를 어디를 여기 주변이 비상을 어디 학교가 쓰는지까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상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의 패션을 위해 가지고 조금의 패션 우리의 스타일을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발전시켜줄 수 있는 되게 단순한 방법들이 많거든. 근데 그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한계라고 했으니까 이제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투어, pay attention to 집중하는 거야. 액세서리, like 슈즈나 헬스나 글래스나 아니면 워치 같은 거, 시계나 뭐 이런 거에 집중을 좀 하잖아요. 약간 꾸안꾸 느낌? 꾸안꾸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약간 액세서리 집중을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어쨌든 one of 너의 스타일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계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가야겠죠. 얼이 아니라 이즈, 원어브니까. 그거 뭐냐면 액세서리에 집중해봐.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즈로 가고요. 이거 좀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원어브니까. 그 다음 여기 좀 7번. 사람들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hand to make purchase 약간 그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about 뭐에 대해서 그 프레임이 한 안경테거든요. 안경테를 고르는 경향이 있대요.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라는 뜻이에요. 메터리얼과 컬러의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많은 난민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사람들은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면 본인의 아이브로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 야, 혹시 저도 안경테 하나 바꿀 거 근데 안경테 바꿀 때 니네 안경 쓰는 애들 뭘로 기준으로 해? 저는 색깔이요. 검정 뿔테를 쓸까? 갈색 뿔테를 쓸까? 아니면 투명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색깔을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질? 약간 철제? 약간 플라스틱? 아니면 약간 무슨 나무 느낌? 뭐 이런 거잖아. 재질 느낌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뭐해? 본인들이 눈썹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 안경 살 때. 그렇긴 하죠. 전 눈썹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뭐 이렇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면 사람들은 안경테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 색깔과 자제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편이 있다. 근데 남매니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남매니 피플이야.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띵스 아니에요. 사람들인데 복수 취급이지. 띵크. 생각 안 한다. 어바 뭐에 대해서? 본인의 눈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안경 쓴 생각보다 이런 거 알지? 막 이런 안경. 그림 봐, 씨. 이렇게 돼 있는 거 안경 있잖아.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안경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되게 쎄 보이지 않아? 또 어떤 애가 이런 안경 써. 동그라미. 약간 조금 어리버리해 보이고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저는 무태. 태 없는 거 있죠? 무태 쓰면 약간 좀 이지적인 것 같아. 약간 조금 젠틀한 느낌? 그런 거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안경테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눈썹이라는 게 can be so expressive 할수 있거든? so expressive 한다는 게 뭐냐면 눈썹도 상당히 얘들아 너네 봤는지 모르겠어 살면서 보겠지? 눈썹이 상당히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눈썹 애들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이어져 있다 보다 거의 있어. 진짜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 가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눈썹 정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있잖아. 눈썹 거의 송충이 눈썹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썹이라는 건 상당히 되게 자기 표현을 많이 해. 그리고 자기 표현이 많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눈썹을 뭐로야? with your frame로 안경테로 뎀을 커버하는 것이라고 커버링이라고 왜 바꾸냐면 이거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안경테로 뱀이 가리키는 건 눈썹이야. 눈썹을 커버하는 것. 이 안경이 좀 가려지겠죠, 눈썹이. 그렇게 가려지면 아마도 그 커버하는 건 메이드 하이드 바뀔 수, 그 감춰줄 수도 있다. 필링. 네가 감정, 너의 감정을 조금 감춰줄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뭘 보일 수 있냐면 유룩 스트릭트하게 보일 수 있어. 룩은 감각 동사니까.
LY 붙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런 게 look strict 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동명사 주어로 써가지고 이제 안경테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감정을 숨겨줄 수도 있어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커벌드가 아닙니다. 이게 교과서 그 지문이었어요. 느낌 다르죠? 약간 느낌이 싸나오고 느낌이 약간 이래 보인다니까? 귀엽잖아 얘는 이런 느낌? 다음에 6번이요. 아니 이거 7번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갈게. 왜냐면 이게 연례 문제죠. 한번 끊어서 봐야 돼요. 이거 내가 풀로 다 하고 싶었거든? 풀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업을 다 하고 싶었어. 근데 목요일날 수업을 해봤자 죽을라 그래 진짜. 와 진짜 서두영 미칠라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한번 끊어서 할게요. 끊어서 하고 이제 구도 보고 좀 할게요. 6번 그러니까 좀 참아 7번까지. 네, 6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애들한테 본인의 결정권을 좀 주자는 거거든. 뭐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말지 뭘 먹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주자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결정권을 줬을 때 아이에게는 자기 통제감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게더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선택권을 어느 정도는 줬을 때. 그러니까 약간 너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약간 안 먹을 거야 또 먹여주고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불편합니다. 가끔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되게 먹여주는 이런 어머님들 많잖아. 그래서 나 그런 거 보면은 아 저거 나는 오냐오냐 키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쌤도 쌤 애기를 낳으면 세상 딸바보 아들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왜 오냐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음. 아이에게 어느 정도 아이에게 너무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럼 아이는 절제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다. 통제력을 어느 정도 길러줘야 된다. 그렇게 오은영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예를 들어 하고 이거 왜 명령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데미 가르치는 건 애들이야. 애들한테 이거 시켜 그냥 시켜 이걸 하게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뭘 하게 해라? 의사결정 과정을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오브 뭐에 대한? What you are thinking of. 뭘 생각하고 있니? Making for dinner. 지금 저녁으로. 리사야, Would you like to have a 파스타랑 미트볼 먹을래? Or 아니면 치킨이랑 구운 감자 먹을래? 라고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걔네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뭐뭐 해라라고 명령문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해 빙으로 갔잖아? 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만약에 동명사 주어로 가면요. 주어, 동사는 어딨죠? 이게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잖아. 그치? 동명사 주어일 수 있어. 근데 동사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동명사 주어라면 동사가 없음. 뒤에 없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동사 원형으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 라고 그냥 네, 동명사 명령으로 이제 명령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these are. 이거는 fantastic한 behavior이야. 주격보어.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 행동들이야. 이 훌륭한 행동들은 대절로 꾸며놨나 봐. 컴마 컴만 없는 것 취급이야. That resulting in, resulting in 아닙니다. resulting을 쓰실 거면 that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보이 띵닝하고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보이 that singing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that을 쓰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Boy, that, things, a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that을 쓰실 거면 뒤엔 동사가 오는 거고, that을 안쓸 거면 그냥 ing, 뭐뭐 하는 boy,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패턴인 거거든? 그럼 지금도 보면, 이것들은 상당히 판타스틱한 행동이야.
이 판타스틱한 행동을 리졸트 인 만들어내 이거를 이거는 괜찮아. 리졸팅 만들어내는 행동들 이렇게 갈 거면 괜찮다고. 근데 분명히 앞에 대시 있잖아. 그러면 리졸팅이 아니라 리졸트로 바꿔줘야죠. 동사 자리라고 여기 자리 자체가. 근데 behaviors네 그럼 리졸트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동사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기준 생각해 보이 싱잉 하는 대시 없다잉. 근데 대시 있어? 그럼 보이 things 하고 있는 보이 이렇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로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result in이라고 써주시면 result in은 만들어낸다였다잉. 뭐만 적절하게 잘 가르쳐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있대. 판타스틱한 행동이 될수 있대. 이건 뭘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상당한 셀프 컨피던스, 상당한 자신감과 상당한 자기 통제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되게 좋아하잖아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좋아해. 동요만 틀어주면 자지러져. 너무 좋아해. 음악이라는 건 어필을 하거든? 어필, 이제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상당히 누구의 마음을, 영 칠드런의 마음을, 어필 투가 누구의 마음을 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상당히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뭐할 때, 이거 왓치로 보는 거는 명령문으로 바꿔가지고, 프리스쿨러는 학교 가기 전 애들의,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의 얼굴과 바디를 좀 지켜봐. 웬 언제? 얘네가 이 아이들이 막 리듬을 듣고 사운드를 들을 때 바로 그때 아이들의 몸이나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지켜봐봐. 아마도 걔네들은 요거 이렇게 하이픈으로 묶어도 돼. 아마도 걔네들은 라이트 업 얼굴이 밝아지고 무브 움직일 걸 이걸리 엔스지아스티컬리하게. 이거 다둘다 괜찮은데? 이걸리하게 움직이고 엔스지아스티컬리하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다 부사로 꾸미니까 나쁘지 않아.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열렬히,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다 괜찮고요. 열렬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움직일 거야. 걔네가 feel 리듬을 들으면.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거 다 괜찮은데, 이거 ING로 가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치원이잖아. 학교 가기 전 애들이니까.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의 유치원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쳐다보는 것은, 이라고 밟고요. 그렇게 가면 동사가 있든가. 쳐다보는 것은 너무 재밌어. 뭐라고 하는 거. 쳐다보는 것은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게 낫겠죠. 걔네가 리듬을 들을 때, 뮤직을 들을 때 걔네 얼굴 좀 쳐다봐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예 명령문으로 왓치로 썼어. 아, 이거 하나요?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후드 가보세요. 추르르, 추르르, 추르르.